해발은 낮지만 올라가면 정말 깜짝 놀라는 어드벤처? 익스트림한 산이라고 해야 되나? 야, 우와, 어, 와. 한 번만 여기 어떻게 내려가. 오늘 진짜 땀 반, 식은땀 반입니다. 와, 진짜 이거 가성비 짱이다.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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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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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오늘은 진짜, 아, 오늘 항상 기대되지만 오늘 정말 너무 기대된다. 나 진짜 이 산을 찾아준 우리 팀한테 너무 일단 고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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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안 가봤지만 이미 다녀왔어. 블로그를 보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강원도 홍천의 팔봉산이야. 아, 이름처럼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팔봉산인데 해발은 되게 낮아 또. 328m야. 해발은 낮지만 올라가면 정말 깜짝 놀라는 바위와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90도 정도 수준의 계단으로, 정말 이 좁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진짜 암릉미가 넘치는 어드벤처? 익스트림한 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팔봉산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듯이 이 홍천강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산은 사실 높이는 다 고만고만하지만 제2봉이 최고봉이야. 그리고 이 산은 산림청 100대 명산, 블랙라크 100대 명산에 선정되어 있어.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있어.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산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등산로가 하나야. 솔직히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왜냐하면 어느 산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가 최단 코스고 어디가 어려운 코스고 어디가 경관이 예쁜 코스고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이제 막 머리가 아픈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 매표소에서 1봉으로 올라갔다가 2봉에서 내려오든지 5봉에서 내려오든지 7, 8봉 사이로 내려오든지 8봉 사이로 내려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약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여기로 오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가는 총코스는 3.7에서 4km 정도 되고 예상시간은 3시간. 오는 방법은 나는 오늘 그 팔봉산 주차장, 팔봉교 주차장 이렇게 내비를 치고 오면은 바로 주차장이 있고 건너편에 산이 있어요. 여기 매표소고 1인당 1,500원 맞죠? 그리고 아, 이 예전부터 이 산이 그 사고가 되게 많았대. 산은 낮지만 굉장히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제 추락사하거나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지자체의 고민이 컸는데 어느 날 지나가시는 한 그 노인분께서 이 산이 음기가 워낙 강해서 이제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으니 양기로 좀 눌러줘야 한다. 그래서 그 남근석 있잖아요. 그 남근석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놔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눌러질 거다. 라고 해서 홍천에서 남근석을 이렇게 그 입구 쪽에 다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남근석이 있어요. 이건 짧게 그냥 훑고. 아, 우리 지팀에서. 네. 아, 이게 지자체의 고민이 엄청 컸던 게 그게 느껴지네. 일단은 출발합시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행. 이 산마다 항상 이 진행이라는 표시판이 많이 있더라고. 등산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남근석이, 야. 여기 길이 험한 길과 갈만한 길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 맞네, 맞네. 험한 길과 갈만한 길이 있는데 많은 블로그를 접한 결과 험한 길도 갈만하다. 생각보다 험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악산 전문이신 우리 팀을 배려해서 우린 험한 길로. 야.
우와. 와,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 으앗! 이게 우리가, 으앗! 안전 제일입니다. 우와! 잠깐만, 여기는. 아, 일단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올라가야 돼. 우와! 아, 뭐야. 와. 오늘 너무 재밌는데? 으이짜. 와! 벌써 왔어! 우와! 와, 진짜 이거 가성비 짱이다. 성취감이. 와, 너무 귀엽다. 정상석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삼각김밥 같지 않아? 아, 너무 귀엽다. 우와. 뭐야, 이 산. 나 왜 이 산 지금 알았어요? 너무 좋다. 딱 쉬어가는 딱 그 시점인데 지금 정상이야. 와, 너무 좋은데? 오늘 우리 먹을 거 가지고 왔는데. 와, 시작하고 바로 먹을 순 없으니까. 좀 더 가서. 우리 사진 찍을까? 와. 난 내려갈 때가 무서워. 올라갈 때는 안 무서운데. 아, 오늘 무릎 좀 조심해야겠는데요? 와. 잠깐만, 여기 어떻게 내려가? 와. 이제 팔봉산에도 봄이 왔구나.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우리 오랜만에 분홍색 보지 않아요? 산에서? 아, 이제 철쭉이랑 진달래 막 되게 만발하는 그것도 예쁜 산 가면 되게 좋겠다. 이제 우리의 암흑기는 끝났어. 땅키의 암흑기는 이제 끝났어. 이제. 야, 여긴 또 왜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어떻게 가야 돼? 아, 야, 아, 이게 되게 짧아. 이 로프 안전한 거지? 접근 금지라고 써. 일단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와, 이봉이다. 와, 이봉이 삼각김밥인데? 이봉. 내가 밑에서 이 산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산이라고 그 노인분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집이 있어. 이게 삼부인 당이래. 세 명의 여인? 삼부인을 이렇게 기리는 건 나는 처음 봤거든요. 팔봉산 이봉 정상에 위치한 이 삼부인 당이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 뭐 평화와 안녕, 뭐 그리고 애군을 이렇게 털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위해서 이제 3월하고 9월에 꼭 이제 제사나 굿을 지낸다고 하더라고. 또 산이 워낙 험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증하는 것도 해봐야겠다. 인증하기. 홍천팔봉산 GPS 발도장. 발도장 남겼음. 나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워. 오늘 진짜 땀 반, 식은 땀 반입니다.
와, 여기는 약간 계단도 아찔한 것 같아. 와, 이 경사 보이자. 진짜 여기 무서운 산이네. 우와, 노란색 진짜 왜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다. 안녕. 지금 막 온 나무들에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진짜 봄이 왔어. 너무 멋있다. 이 삼봉인가? 하하, 이거 참 조금 오면은 바로 정상석이네. 와, 와, 벌레 봐봐. 와, 진짜 봄이야. 이 잠벌레들, 이거. 아, 사실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멋있다 여기 지금. 그쵸? 와, 진짜 여름에 이런 벌레가 한나 입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제 또 그 시기가 온 것 같아. 이 산 약간 좀 사기가 있는 것 같아. 산은 이렇게 험한데 정상석은 너무 순진하게 귀엽게 이렇게 봉 하고 있어. 여기 이제 사봉에 해산굴이라고 있어. 그게 되게 이름이 재밌더라고. 그 출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게 해산굴이야. 해산굴이라고도 하고 산부인과 바위라고도 하더라고. 산부인과 바위. 그 해산굴로 갈 수도 있고 그 우회해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한번 해산굴로 가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갈림길에 왔어. 요 길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은 제4봉을 가는 거고 지금 요 밑에, 요 밑에 저기 말도 안 되는 바위 틈으로 가면 해산굴 가는 길. 나는 해산굴로 가보겠다. 여길 어떻게 가? 잠깐만, 여길 어떻게 가? 으아! 어? 여기를 지나간다고? 지나갔다고요? 아, 잠깐만. 그거 봐요.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출산의 고통이 이거. 근데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이거. 어, 어디로 나간 거야? 아, 아니, 근데. 엄마야. 어, 여기로 열로 나왔다고요? 와. 아. 와, 여길 어떻게 나갔어? 야, 여기 어떻게. 잠깐, 가방 벗어야겠어. 잠깐만. 가방. 왔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신박하게 여기 어떻게 나오지? 발을 어떻게 디뎌서 나갔어? 야,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으아씨! 어. 야! 야, 나 아무도 안 좋아하셔,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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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와, 와, 짱이다. 너무 재밌다. 출산의 고통은 아닌데, 근데. 근데 여기 딱 나오자마자 바봉 기억. 어, 기분 되게 좋아. 와, 고기 저 한번 먹어봐도 돼요? 아, 와, 다이어트 끝난 사람의 행복. 어, 너무 맛있다.
지금 이제 사봉에서 우리는 엄청난 편육과 먹방을 찍고 이제 오봉으로 갑니다. 벌써 우리 반이나 했어. 삼봉이랑 사봉이랑 거의 붙어 있어서 너무 좋다. 갑시다. 벌써 5봉인가? 너무 좋은데? 와, 근데 거의 3, 4, 5봉이 붙어 있다. 4봉에서 지금 우리 한 1분 왔나? 우와! 내가 본 정상석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이거 봐요. 근데 내 손바닥이랑 비교하면 진짜. 손바닥만에 손바닥 두 개. 우와. 우와. 되게 엄청 매력이 넘치는 산이네, 이 산이. 아, 진짜 쉬운 길이 없네, 여기는. 일로 가는 거 맞아? 야! 쌈쌈. 와, 육봉은 진짜 숨어 있다. 잘 찾아야 되겠다. 육봉이. 길이 갈래가 지금 여러 갈래가 있어서 난 저쪽 이 뒤쪽으로 가서 못 봤는데 다시 일로 왔어. 육봉도 너무 귀여운데? 나 막 식은땀 나. 발바닥 막 간지럽지 않아요? 발바닥 완전 찌릿찌릿해 지금. 막 배 가렵고. 와, 칠봉 진짜 귀엽다. 거의 오봉이랑 쌍두마차인데? 칠봉이 찾았다. 칠봉아. 칠봉이 되게 이름 같다. 칠봉이. 안녕. 난 팔봉으로 갈게. 와, 이 경사 진짜. 여기 진짜 쉽지 않다. 와. 그럼 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와, 거의 산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수준인데? 보시면 이게 팔봉산 등산로 중 팔봉은 가장 험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코스입니다. 등산에 풍부한 경험과 체력이 없으신 분이나 분야자 노력자 되시는 분이 현 시점에서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경고장이 있는 건 처음인데? 어때, 여기가 지금 칠팔봉 사이 하산로예요. 가장 하산을 많이 하는 이 길.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칠봉까지 찍고 이제 여기, 여기가 하산로거든. 팔봉 어디 가실 거예요? 간다고? 경고판 있는데도? 아, 진짜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팔봉이 느낌부터 지금 되게 험난함이 느껴져요. 저렇게 안내문을 읽고 가니까 더 무서운데? 아, 나도 겁이 많단 말이지. 와, 팔봉산은 진짜 다 바위다. 여기 올라가야 돼. 와, 여기는 계단 진짜 90도다. 아. 역시 산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삼봉에서 너무 너를 우습게 봤지. 미안하다. 와, 이거 사다리 뒤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야. 와,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아, 내 발바닥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나 발바닥이 너무 간지러워. 나 지금 양말을 묻혔어요. 아, 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재밌는데 한편으로 되게 오싹하고 짜릿하면서도 막 되게 무서운 거. 이게 나 이렇게 식은땀 많이 흘린 건 처음이네. 와, 발바닥 진짜. 아, 발바닥 가만히 있어 진짜. 나대지 마 제발. 그래도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게 없으면 정말 가기에 너무나. 어? 우산이다. 얘네 우산 가졌어. 우산. 여기다 우산 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가져가야지 어떡해. 아 정말 이 팔목 위험한데. 아. 와, 별로 안 무섭네. 엄청 무서워. 와, 진짜 제가 평생 와본 산 중에 가성비 최고예요. 내 인생의 자신감이 막 상승하는 산이야. 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여덟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난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강추하는 산이야. 어땠어요? 너무 재밌다 진짜 이 산. 그렇지 않아? 아 진짜 팔봉산. 아 잘했어 오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우리는 결국 팔봉 화산길로 하산합니다. 한번 가보지 뭐, 그치? 팔봉까지 올라왔으니까 안전하게 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팔봉산에 엘리베이터가 있네. 여기 거의 엘리베이터 수준인데. 와, 와, 내려왔다. 짠. 아니 나는 그 진짜 등산을 엄청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하산길이 기대되는 산은 진짜 진심으로 이 팔봉산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 이제 찾아보니까 이 하산길에 이 강을 옆으로 끼고 걷는 매표소까지 이 길 너무 예쁜 거야. 내가 봤던 그 길이 딱 여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진짜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우와. 와, 흔들다리다! 흔들다리. 으야씨야. 이 여덟 개 봉우리가 올록볼록 올록볼록 여덟 개가 다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 내려오는 이 하산길이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오는 건 처음이어서 되게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이때가 되게 트레킹하는 그런 느낌? 너무 뭔가 진짜 힐링 받고 가는 그런 산행이었어. 좋았다. 자, 이렇게 하산을 했습니다. 지금 딱 하산 정확히 30분 걸렸거든. 그렇게 나는 어렵지 않게 쉽게 내려온 것 같아. 그리고 강줄기를 따라서 오는 이 하산길이 너무너무 예뻤고 어드벤처 다녀온 그런 기분이야.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추천해요. 재미있고 짜릿해.
근데 그게 조금 넘어가면 무섭거든. 근데 저도 무서웠거든요.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이 재미 이상의 것을 넘어가진 않아서 충분히 누구나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나 무조건 또 올 거야. 무조건. 여름에 산이 우거지고 이 강물 수위가 더 올라가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좋은 산에 왔고, 오니까 또 봄이 만연했잖아? 우리 땀티의 겨울도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있을 것 같아. 오늘도 같이 와줘서 진짜 고맙고, 오늘은 후회 안 했을 거야. 정말 좋았지? 아, 그럼 우리 다음 산에서 또 좋은 산에서 만나? 안녕!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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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한 게 저의 정상석이 보여. 아, 삼봉 정상석은 구운 계란 같은데. 아, 가서 봐야 되겠다.